Hi, Swoon is 배우 유아인입니다. Mm-hmm.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배우다. 최근작이었던 영화 살아있다의 오준우? 제 일상적인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맡은 인물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냥 이상한 애예요. 네. 버닝의 종수, 완득이의 완득이. 완득이는 그 시절의 에너지나 개인적으로는 제 연기 스타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 버닝은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해야 할까요? 계속 신경 쓰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꾸 하면 습관된다. 걸림 커플? 거로아리 같은 말들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크게 알리고 배우 개인이 많은 성취들을 얻는 작품을 출세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성균관 스캔들이 저한테는 출세작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여배우가 박민영 씨 혼자뿐이다 보니까 저랑 송중기 씨를 엮어서 이렇게 자꾸 커플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이봐 걸어. 난 무조건 자네 편일세. 연말 시상식에서도 같이 커플상을 받았었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연예인병을 심하게 앓고 우리가 연예인병 이런 말들을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프레셔, 압박 같은 것들이 상당해요.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배우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과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은 또 그래서 다른 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액션 스쿨 출퇴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항상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풀렸으면 뭐 좋은 선수로, 혹은 지도자로, 혹은 뭐 동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뭐 아니면 어디서 깡패가 됐을 수도 있는 일이죠. 만 원 더 내겠습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똥주 좀 시켜주세요. 김혜 선배님, 정성주 작가님, 안판석 감독님, 꼭 다시 한번 만나서 작업을 하고 싶은 팀이에요. 특히 김혜 선배님과의 연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합을 맞춘 연기, 양쌍글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얼마나 배우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좋은 배우들끼리 함께 했을 때. 뭐 저는 선배님께는 많이 부족한 미비한 배우였겠지만 선배님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짠할까요?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좀 연예인병, 예술병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업 오락 영화에 제 몸을 깊게 담궈봤던 첫 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한 경험이었고 흥미진진한 작업이었고, 난 내가 꽤나 마이너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작품에 꽤 잘 어울리는구나. 내가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구나. 사람들이 못 보았던 어떤 스타일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주인공 인물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내가 이바지해야 할 수 있겠다. 나 한나로서 내가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나 한 명이 다르다면 다양성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들까지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악당을 연기했었잖아요. 좀 전형적인 악당의 모습을 많이 피해가고 싶었고 색다른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해준 작품이었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연기적인 인정을 가장 크게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박수를 쳐주셨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고 상도 많이 받았고,
전형적인 스타의 길을 가지 않고도 내가 배우의 길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 대한민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사도라는 작품을 그리고 이준익 감독님, 송강호 선배님께 아주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소한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생각지 못한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준 작품이었어요. 여러 동료 배우들과 합을 맞추는 연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아주 많이 해석되어 있고 혹은 오해받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선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무 많이 듣게 되는 이방원이라는 인물 내 식대로 상상하고 그려내는 재미 같은 것들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고 이방원은 유한이 최고다!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던 작품인 것 같아서 드라마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 하지만 최애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드라마를 뒤늦게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오래 전 작품인데도 새로 만나게 되는 팬분이 시카고 타자기를 너무 잘 봤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볼드모트 같은 작품이에요. 이름을 부르기가 함부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작품. 하지만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어떤 스코어를 떠나서 제 주변 사람들, 관계자들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작품이 버닝이에요. 이 작품이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리가 상당한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은 내부는 다 태워진 것처럼 정말 텅 비어 있죠. 이건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를 쫓아가야 되는 거지? 이런 구조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독해해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작품인데 이 영화가 끝나고 느꼈던 느낌들은 영화라는 것은 영화성은 평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버닝은 아주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보여지고 논의되고 해석되고 할 만한 위대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무슨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한텐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준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르물 도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촬영하면서 재미를 가장 크게 느꼈던 작품이 살아있다였던 것 같아요. 진짜 좀비들에게 쫓기듯이 테마파크에 들어가 있는 듯이 세트장이 촬영하면서 많이 즐겼던 작품이고 처음 해보는 도전이어서 조금 어려운 지점들도 많았지만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꼭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서까지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가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에게 악을 방치할 권리는 사라졌고 선을 행할 의무만 남았습니다. 점점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을 선택하면 골로 가요. 배우의 딜레마가 우리가 배우에게 기대하는 어떤 멋이라는 게 있고 배우가 스스로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고 싸워 나가야 하는 평생의 숙제, 과제, 평생의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나는 여기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참 중대한 것인데 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지 않는 거야. 너는 연기를 못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많거든요. 배우 한 명이 그냥 그 정도의 고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 혹은 작품에 임하고 있다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배우들을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시는 작품을 조금 더 너그럽게 응원하면서 바라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끝나는 순간까지는 제 연구를 멈추지 않는 배우였으면 좋겠고 동시에 관객분들께 재미를, 희망을,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상의 영감을 함께 나누고 싶은 배우입니다. 저는 예뻐해 주세요.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